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셋, 3, 둘, 2, 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요. 전에 제 이상훈 헤드 조형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퀄리티가 조금 아쉬워서 제가 계속 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저희 동네 근처에 캡틴 아메리카가 옥상에 하나 떡하니 있더라고요. 연신내 캡틴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검색해봤는데 피규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는데 일단은 한번 오라고 해서 가보는 중입니다. 과연 이상훈 피규어 제대로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안 되면 어떡하지? 나와 내 작품이 하나가 되는 곳. 진짜 하나가 되고 싶다.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진짜 와, 마크 42 1:1 사이즈네요. 이거 칠을 직접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혹시 원장님이세요? 예. 전화드렸던 네네네. 혹시 제 채널 아세요? 이상훈 TV라는 채널이 예,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보고 계세요. 예. 제가 제 피규어 얼굴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게 많은 분들이 좋아는 하셨는데 그게 좀 네. 디테일은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더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저희도 직접 작업을 하는 그런 곳이니까 아... 얼마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탤런트 이준기 씨. 네, 이준기 씨. 흑작업으로 해가지고 원형으로 석고를 떠서 이렇게 해서 직접 예. 이렇게 붙여서 예. 요렇게 저 이렇게 이준기처럼 만들어줄 수 있나요? 예예. 요거는 저 핫토이 거 아닌가요? 핫토이 아닙니다 이거. 수업할 때 그냥 다량으로 떠가지고 네. 또 우와 요건 약간 데미지 버전이네요. 학생들 실습을 한 작업. 학생 작품인데 네, 디테일하네요. 저도 열심히 배우면은 뭐 이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물론입니다. 이 정도 만들려면은 수업을 한 얼마 정도 들어야지?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 이후에 프로페셔널하게 조금 3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반년 정도 하면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채색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금방 하고요. 아 이건 금방 해요? 사람 얼굴 이런 거 막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작업이 거예요. 좀 까다로우니까 아이언맨을 보니까 더 막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뿜뿜 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데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3D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헐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얘가 처음에 이거였어요. 아, 일단은 그럼 처음 시작을 하려면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피겨 모델링으로 입문하실 때 이제 필수적인 초등학교 때 네. 그 차륵 만진다고 와, 생각하십니까? 차륵을 컴퓨터로 만진다? 네네네. 그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3D 프린트를 하시고 아 그럼 그거를 결과를 도출해내면 그걸 이제 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 네. 저희 피규어 여기. 채색실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다 여기 애플워치 다 네. 아 혼자 아 이상훈 피규어를 사실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실 여기 왔는데 뭐 어떻게 제가 직접 배워보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하하로 봐주세요. 맨 밑으로 하하 그룹 장담할 수는 없는데 네. 이상훈님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2020년에요 네. 사실 1년은 약간 농담이고요.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기본 수업을 받으면 3개월 정도는 최소 3개월은 해야 되고요. 그렇죠. 사실 제 힘으로는 좀 힘들고 저도 사실 배우는 보겠는데 사실 소질이 없어요. 원장님이랑 우리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아, 뭔가 제 얼굴을 조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나 만드는데 얼마 걸릴까요?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도 한 달 넉넉 잡아 네. 넉넉 잡아 한 달. 저도 장기 프로젝트를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작업을 조금 해보고요. 결과가 나오면 나와서 좀 배워보고 같이 최상의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엄청난 결과물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360도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서 보내드렸고 원장님께서 3D 프린터로 제 얼굴을 벌써 만들어내셨다고 했거든요. 너무 기대되는데 일단 한번 실물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작업 완료가 된 건가요? 반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0%. 일전에 보내주신 사진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3D 작업까지가 완료됐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제가 포토샵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좀 코믹하겠지만 작업 과정상 어이구 잠시만요. 지금 한 20년 후인가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머리처럼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네. 작업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좀 했어요. 네. 이어서 직접 머리카락을 심기 위해서
3D 과정까지를 이렇게만 실무 작업을 한단 말씀이에요? 예예. 눈썹이나 이런 건 워낙 작잖아요. 네. 그건 이제 조각 작업을 했고요. 이쪽 머리카락은 길이가 좀 되니까 실무 작업을 하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작업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까지. 목이 있는 것과 목이 맞아요. 없는 목이 것도. 아 맞아요. 예. 타투에 끼우려면 예. 목이 없는 것도 있어야 되긴 하더라고요. 채색 선생님들이 피부 질감이나 이런 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아, 네.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 눈썹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그럼 요거 이제 원장님이 작업하셔서 대략 네. 며칠 걸리셨어요? 제가 집중해서 작업한 건 한 3일 정도? 좌우 대칭 작업인데 네. 디테일을 위해서는 좌우를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쪽 네. 왼쪽 입꼬리만 살짝 저기 보조개 네. 나름 매력 포인트거든요. 저게 살짝 패있는데 와... 오 신기하다. 제 얼굴이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열어볼까요? 예. 짜잔. 아 여기가... 자꾸 걸리긴 합니다. 살짝 얼굴 약간 비대칭인 거랑 너무 사실적이어서 요 부분이랑 요렇게랑 비슷한 거 같은데? 약간 좀 징그럽긴 하네요. 한인상자 이런 것들까지 표현해 주실 줄 몰랐어요. 코트까지 되면 더 닮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그러면 지금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원래는 하루면은 뽑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실수 하세요? 사이즈 미스 12인치에 좀 맞추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 살짝 더 크게 뽑았어요 일부러 어? 왜요?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다주 얼굴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제 얼굴이 좀 더 크겠네요 아 네 프린팅 딱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프린팅을 해서 네. 실리콘으로 몰드를 만들어서 우레탄을 이제 붓는 거죠. 색깔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조형을 잘 보기 위해서 그냥 회색으로 뽑아본 거고요. 도색을 하려면은 밑색이 이렇게 좀 그럼 이제 우레탄도 색깔이 다른 거예요? 직접 도색을 해가지고 아 그럼 넣을 때 이미 이거는 약간 회색을 넣어서 만드는 거고 네. 이건 약간 밑색을 더 이렇게 해서 넣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옛날에 의무병 시절을 생각하네요. 오! 그렇게 잡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거기에, 아, 여기에 지금. 넣어서 나가는 분사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뿌려보시고, 적당하시면은, 이제 직접 뿌려보시면 돼요. 직접 뿌려봐요, 그냥. 네. 아니요, 그냥 뭐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뿌리면 돼요? 멀리서 뿌려야 돼요. 더워서 멀리. 이 정도에서? 네. 제가 쓰고 있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 한번 보고. 네. 아, 오! 오! 오, 나온다. 네. 오오오오 친한 얼굴 부분 안 친한 머리 부분 색깔 구분이 좀 되나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은 소질이 있어 보입니까? 네. 일단 잠깐 배워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피규어 하나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고생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 더 좀 소중하게 생각될 것 같고 더 아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페인팅 하시는 거랑 식모 작업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기로 했고요. 그 작업이 오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헤드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 과정들을 계속 봐왔고 페인팅 하신 거, 머리 이렇게 다 하신 것까지 제가 영상이랑 사진으로 다 봤어요. 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핫토이 헤드 조형 있는 애들 안 부럽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셋, 둘, 하나 짜잔 아, 너무 눈썹하며 귀하며 지금 너무 흡사해서 말문이 턱턱 막히네요. 키아누 리브스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조커 커스텀, 토니 스타크 커스텀 보셨겠지만 이상훈 헤드 커스텀은 오우 많이 닮았습니다. 요거를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3D 프린트로 해서 조형으로 보여드렸던 거랑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거를 데드풀에다가 껴놨어요. 아 나 데드풀 두 개지? 그러면은 이거를 빼가지고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데드풀 1수트고 2수트거든요. 저도 이제 헤드가 이제 조형이 1이 있고 2가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이거 뭐 대본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막 다 즉흥이에요. 예. 그래도 재밌죠? 어? 조금 다른가 이게? 조금 낄 수는 있겠네요. 아 이게 식모여서 머리를 못 만져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 안돼 안돼 못 껴 못 껴 지금. 조형모가 아니어서 어우 세게 못 끼겠습니다. 얼굴 까질까봐. 아니 얼굴을 더 크게 만들었다니까. 웃기긴 한데 지퍼가 있어서 지퍼를 살짝 내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 까질 것 같아. 아 웃기긴 진짜 웃긴데. 아우 좀 데드풀은 안 되겠어요. 데드풀 실패. 아니 그러면 아이언맨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목이랑 일체형인 아이언맨은 마크 50도 있으니까 꽂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심조심. 아 이거 웃긴데. 와 나 수트 입었어요. 아이언맨 마크 50 수트 입었습니다. 눈동자 안에 보시면 와 이거 보이십니까? 그냥 안에 눈동자 빛나는 거부터 해서 홍채가 보여요. 그리고 제 눈썹 이런 모양 그다음에 머리카락에 왁스 칠한 느낌까지 그런 여드름 자국 있거든요. 파인 부분 이런 보조개들 기가 막히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귀까지 너무 닮아가지고 사실 진짜 좀 징그러워요. 짧은 머리 부분은 식모가 아닌 조형모로 채색을 하신 것 같고 위쪽은 식모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나 위에 있는 이 가마, 이 가마까지 똑같네요. 전에 이거 마크 50 리뷰할 때 제가 썸네일로 제 얼굴 합성한 게 있는데 야 이거는 이제 뭐 합성 없이 가는 거예요. 포징 한번 해보자. 야 상훈아. 아 이게 약간 지금은 무표정을 보내드려서 살짝 썩소긴 한데 타노스를 무찌르러 가는 이상훈입니다. 아 이게 진짜 너무 똑같아서 약간 느낌 이상한 거 알죠? 이상훈 피규어 헤드 1.0 버전과 2.0 버전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1.0 그러니까 약간 만화 캐릭터 느낌처럼 보여요. 저랑 닮긴 닮았어요. 그렇죠? 뭔가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나야. 내가 코가 이렇게 큰가? 이렇게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나죠. 뭔가 만화에서 실사로 넘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아 나 진짜 이렇게 생겼어?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가 봅시다. 캡틴 아메리카 인피니티 워. 짠짜라짠. 헬멧을 안 쓴 캡틴인데요. 미안하다. 뽑아줘. 오, 오. 야 내가 내 피규어 욕심 때문에. 오, 어 그럴싸해. 멋있어요. 나... 다다다. 오, 진짜 비슷해요.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더 잘 어울리는데? 아, 진짜 와칸다에서 뛰어나온 듯한. 여기서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은근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런 수트가. 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시할까요? 아, 갑자기 와칸다 방패 리뷰할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 뒷모습, 뒷모습 봐봐. 뒷모습 더 멋있나? 누가 뒷모습이 더 멋있대? 멋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약간 소장각이다. 아 근데 얼굴 크기를 비교해보시면 물론 이게 맞아요. 제가 이 정도 얼굴 크기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뭐 없나? 다음 희생 어? 워머신. 그래, 우리가 메카닉에 타는 게 꿈이지 않겠습니까? 워머신에 한번 이상훈을 태워봅시다. 싫다고 왜 이렇게 싫어해? 야 가만 있어. 목을 뽑아보려니까. 오케이. 자 머리 들어갑니다. 다. 어, 뭐야? 아 목이 좀 짧은데요 이거는? 아 잠깐만 이게 목이 많이 짧은데요? 안 들어.. 어머 아.. 씨. 보시면은 마크 50은 이 정도 길인데 워머신 마크 4는 이렇게 더 기네요. 아 워머신 아쉬운데요. 자 다음 희생양 누군가요? 자진해서 빨리빨리 나와라 한 명씩. 단골 계시네요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등장을 해주셨던 닥터 스트레인지. 미안하다 너가 제일 만만하다 근데. 왜냐면 네가 옷이 제일 웃겨.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너무 만족스럽다. 야 너 딱 네 옷이다. 닥터 상훈 레인지입니다. 딴따라단. 저번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죠 이제. 예, 저번 영상이랑 비교해서 보시죠. 거래를 하러 왔다. 야 씨,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아 저번에 이랬는데 이번에는 한 10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 오. 얼굴
크기 때문에 솔직히 좀 간지 않나요? 웃기니까 네, 재밌으면 됐습니다. 헤드를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내 얼굴로 하면 그것도 웃길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취미로 배워서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나 자기 얼굴이나 여자친구나 이렇게 피규어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희생양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얘들 다 시체처럼 있어서 얘들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또 뭐 없나요? 스파이더맨은 이게 헤드가 아, 못해요. 못하고 아 토르도 다 안 되는 것 같고 하하 다 애매하네. 닉 퓨리입니다. 아, 닉 퓨리는 식모 심기 전에 머리 심으면 되는데. 아, 그래가지고 폴라티는 더 넣기가 힘들어요. 아, 이거 넣으면서 벌써 목 부분이 많이 다들 까졌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 이런 거는 뭐 쿨하게 제가, 아우, 내 목이 아파. 아! 뻥이요. 아니 이건 멋있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닉퓨리 느낌이 좀 안 나요. 아 이거 저기 해야지. 안돼 해야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 안돼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식모기 때문에. 아 들어가진 않습니다. 들어가진 않지만 조금 한번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 진짜 얼굴 크기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안대가 딱 맞진 않고 굉장히 작은데 변신을 해봤습니다. 아 토니의 얘도 그건데 얘는 마크옷이 뵀을 때 바디가 좀 엉망이어서 일반 어디 저가 바디여가지고 굉장히 조악해요. 확실히 핫토이 바디를 보다가 이 바디를 보면 엉망인 느낌이 좀 있고 해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퉁퉁하냐. 확실히 바디가 조금 핏이 안 예쁘고 하니까 얼굴도 좀 덜 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상훈의 피규어 헤드를 조금 더 고퀄로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바쁜 시간 쪼개서 잘 만들어주신 아트원 원장님이야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반응 괜찮으면 헤드를 여러 개 좀 만들어서 디로라마 해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요거는 뭐 어디까지나 지금 가정인데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다음 프로젝트까지 한번 진행을 시켜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미리 계속 과정들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감탄을 연발하게 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상훈 피규어 헤드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 Ah, 그럼 여기서 이상훈 피규어는 얼굴 인식을 저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에 잠금 장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풀려요. 바로 보세요. 바로 풀립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과연 요 녀석은 나 대신에 잠금을 풀 수 있을까요?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일단 1차 시도는 실패했고요. 이게 약간 얼굴이 굉장히 좀 커 보여야 되니까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되나 봐요. 가까이 한번 볼게요. 자. 아 일단 2차도 실패. 어? 아 안 되네요. 쿨하게 실패!